민에서 저기 사연 보내셔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기준님 성함, 제 나이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51세. 51세. 잠시만요. 성씨가 어디 되세요? 전주 이씨예요. 저희 남편은 경주 최씨. 애들은요? 애는 15살. 큰애가? 예. 늦게 낳았구나, 애기를. 예. 또 있어요? 애기 하나? 예. 몇 살? 13살. 보세요. 다 이렇게 창고 대신 할머니, 창고 대신 할아버지. 다 이렇게 부시다 대신 할머니, 용궁 대신 할머니. 선녀들 둘러를 보니까 이 집안이 신에도 가득한 집안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 옛날에 할머니가 보니까 우리 전주이씨 가중으로다가 울도 놓고 빌던 할머니가 있어. 용궁에서 빌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렇게 단지를 모셨던 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신살이 또렷한, 신살이 또렷이 뻗쳐있는 요런 가중이다 이 말이야. 어? 거기에다가 어? 너 자꾸 이렇게 밖에서 나가죽은, 어? 객사해죽은, 청춘해죽은, 어? 너네 사촌 오빠니 누구니 물에 빠져 죽은 놈이, 어? 사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주가 알게 모르게 네가, 어? 알게 모르게 네가 이렇게 치위도 많이 타고, 너 그래 안 그래? 오싹오싹했다가 지금 그렇게 긴팔 입고 올 때는 아니야 날씨가,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추위를 타고 몸이 냉한 기운이 돌고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전주일씨가 중에 할머니가 둘러를 볼 때는 다 이름 있는 병으로 간다. 어? 이름 있는 병이다 이 말이야. 위양, 가남, 머남, 머남, 머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경생에 내조 중에 내 출혈에, 어? 중풍에 머리 혈관계도 안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할머니가 보니까 너네가, 어? 가중으로다가 이렇게 병환이 짙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 대주로다가 이렇게 둘러를 보면, 어? 예, 근데 대수 50개인고 말하기 전에, 어? 우리 귀주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친정이까지 촥 해갖고 할머니가 사주로 하나하나 봐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집안에 누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 이놈아? 어? 몸도 불편하고 간지러 죽겠어. 어? 아주 그냥 저희 딸이 그래? 뭐 어디가 보니까 어디 하나가 붉거나 장애거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정신이라도 흐리거나, 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만히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어? 막 극적극적 애기가 긁는 게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만히 앉아있어도 머리 팽팽 돌아가지고 지정신도 아닌 것 같아, 살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발가락인지 손가락인지 수족 중에, 어? 장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손가락이 두 개가. 뭐 태어나서 그래서 후천적이야, 전천적이야? 전천적으로 그랬어? 세상에, 세상에. 우리 병수생에 4월에 난 우리 X가 영락없는 가물이야. 가물의 병이 들었어. 조상 가물의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같이 이렇게 무당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어? 할머니가 보니까 우리 X가 지 사주로 왔을 때 사주가 높아서, 어? 엄마 아빠의 부부의 이별수를 가지고 태어난 얘기는 맞다만, 어? 누가 이렇게 자꾸 꺽꺽대네. 너네 위안, 위가 뭐지? 위가 앉아서 죽은 양반도 있나 봐. 위암인지 머시갱인지, 어? 요 위가 그래 안 그래? 위가 안 좋아? 말하려고 하는데 막, 아휴. 그러는데 어찌됐던 간에 애기 사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다 바르게 태어났으면은, 어? 한마디로 펜떼 굴려가면서 교수든 선생님이든 선생놀이 하면서 살 사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거는 산바람이 묘바람이 불었다 그래. 묘가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나란히 이렇게 세 덩이 네 덩이는 있는데 다 너네 거 같지는 않고, 어? 할머니가 보니까 여기 저기 고향이 어디야? 여기 시댁 쪽에가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야.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너네 또렷한 선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 안 그러니? 선산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신월당에 이렇게 지리도사 할아버지, 도사신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묘자리가 산거리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아스팔트 길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어? 산 중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V자로다가 이렇게 사타구니메냐 이렇게 가지고 빠진데 여기에 중간인지 3분의 2 정도에 걸쳐지는 묘가 상당히 내덩이가 보여. 그게 누구 거야? 시부모님, 시부모님 같은데요? 어머니 아버님 거요? 근데 거기가 길이가 길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쪽에가 길이 이렇게 있냐 아스팔트인지 예. 먼지가? 세상에 할머니가 둘러를 보니까 그 양반들이 가신 지는 오래됐다 그래도 이놈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앉은 자리가 안 편하시다. 한마디로 쓰지 말아야 될 곳에 개 쓰면 안 되는 곳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이야. 어? 너희들이 봤을 때는 누가 있으니까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할머니가 봤을 때는 화경으로 보니까 그 자리가 밑에가 물바닥이야. 그러게 뭐야 보이는 게 환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얼마나 추우시겠니? 얼마나 습하고. 그래 안 그래? 우리 또 누가 또 어디가 몸이 또 불편한 애가 있다. 엔젤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니? 큰집 애기 아들이. 거기도 그래? 예, 뇌가. 여자애도 한 명이 또 있어. 누구야 가는 또? 신우의 딸. 아휴. 2타로다 3타로다 3타로다가 아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도 여기가 지금 아파트잖아. 어? 아파트여도 땅 위에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은 땅이 허물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맞잖아. 우리가 땅을 딛고 살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물길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인간도 못 살아. 맞잖아. 이장의 합장바람은 아닌 것 같고. 어? 시아버지 산소 쪽에가 거기가 지금 말한데 그 자리가 거기에서 너네들이 병원이 들어온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우리 X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이 집 산소 자리가 조상님들이 앉아계신 자리가 다 편지가 않으니까 막 지금 보니까 여기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있잖아. 어? 여기 분대 말아놨니? 뭘 말았어 본께? 예, 몸에. 병원에서 뭐 오래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치료가 안 되니까요. 세상에 어떡하니. 보니까 여기저기까지 다 그런 것 같아. 너무 심해요. 얼굴도 그렇고 여자인데 얼마나 예민하겠냐. 지금 사춘기인데 이놈아. 아무리 정서적으로 거시겐다 그래도. 어? 몸은 컸는데. 그러니 안 그러니? 친구들이 썩었다고 놀리는. 아, 어떡하니 이걸 어떡하니 이놈아. 그러면 이 아이놈아 태어나서부터 그러면 좀 다니지 그랬어 이런 데를. 그래서 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피해가고 바로 가고 이래야지 그랬니. 그러니까 너가 고생인 줄 아는데 신령님 전에서 조상님 전에서 곧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붓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붓이라도 좀 해보면 나을까 싶어서 왔어? 네. 세상에 내일은 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네가 어디 그런 맘까지 먹었니? 어? 너같이 짠돌이가. 어? 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안다 이 말이야. 핀잔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세상에 우리 기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꼬꼬마면은 네가 구세 기억자나 들어봤냐? 근처를 가봤냐? 향냄새를 맡아봤냐? 이 집은 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주야 어? 산을 어떻게 보고 어? 하다못해 산을 뭐 이렇게 묘를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어? 아휴 어떡하니 세상에. 아휴 어떻게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았니? 어? 남편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 이놈의 건 서방인지 남방인지는 말이야. 어? 집구석에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인상은 인상대로 쓰고 있고 맨정신은 기어로 들어오지를 않고. 아휴 세상에 아주 어? 나가면 남의 남편이고 들어오면 아주 그냥 할머니가 입이 산절로 수절로 나온다 욕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귀주가 할머니가 봤을 때는 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어? 어느 노래에 춤을 추고 어느 등에 기대어서 울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 안쓰럽단 뜻이야. 알겠어? 저희 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럼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니 세상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 남편까지 저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아유 어떡하니 아니 이놈아. 어디다 마음을 할지 모르겠어. 이거를
우리도 이럴 땐 참 난감해. 이거를 진우기만 해서 된다, 조상만 건드려서 된다 그러면 보고 말 것도 없이 가자 우리가 하겠어. 근데 산에서 문제가 왔을 때는 어? 어찌됐든 산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이자손을 벌주시면서. 알겠지? 이거 봐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 딸내미 이렇게 했어 하고 벌주시는 거야. 근데 이 최씨 집안에 X만 그런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산타를 잡아야 된다. 산에 들러서 한번 본 다음에 어?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이장이라는 거는 솔직히 자리가 안 좋아도 이러면 옮겨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옮겨드리면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또 가족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야. 사실상 힘든 일은 맞아. 근데 할머니가 봤을 때 그래도 네가 오죽하면 굿이라도 한번 해보면 네 최선을 다했다라는 네 책임감을 내려놓고 싶어서 온 것 같아. 어떨 땐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이 막말로다 이거 데리고 가서 죽을 수도 없고.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놈아. 애기가 다 짓물렀어 이렇게 보니까. 아유 너는 넌데 걔는 얼마나 불쌍하니. 부대기가 졌어요. 아유 거북이 든다. 거북이 든다. 아유 세상에 어떡하니 이놈아. 그러니까 어찌됐던 비용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해. 그지만 최소 비용으로 움직여야지 어떡하겠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락을 줄 테니까 연락을 기다려봐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좀 연락. 예.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연락 드릴게요. 예. 아유 세상에. 민필름 신청해서 이렇게 신월탄 선생님 찾아뵈러 왔는데 점사를 보고 나니까 지금 어떤 해결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게 진짜 정말 인생에서 최고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월탄 선생님이 저희 시댁 집안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 15살 될 때까지 사실 병원, 뭐 한의원 되게 많이 전전긍 다니다 보니까 여기 좋다면 여기 다니고 저기 좋다면 저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지치고 또 저는 저대로 뭐 살림도 다 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진짜 비방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믿고 전 집에 가서 이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묘를 정말로 옮기기가 어려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묘를 대신해가지고 그걸 아예 소멸을 못하니까 그 묘자리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예,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예방을 이제 조금 뭔가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땅의 기운이라고 하죠. 산이나 땅. 예, 그래서 그거를 애기한테 조금 플러스 알파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조상님 발언과 산재와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배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저희 제가 댁에 제가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어요. 예, 솔직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지금같이. 근데 나이가 막 많은 분들한테도 모든 이런 게 다 방법이 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팩트는 제일 중요한 건 묘자리에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고 골짜기라던가 그런 데다가 거기 모셔진 분이 또 나랑 가까운 직계에 가까울수록 타영이 심하게 올 수 있죠. 근데 그건 솔직히 그 자리를 가서 이제 보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공석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돼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인에 계신 선생님 맞으시죠? 네. 네,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무속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땅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에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 혹시 출연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면
그럼 가능은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영상 올라가기 전에 모자이크 한번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더 확인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묻힌 몇자리에 따라서 그 후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을 수도 있고 발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기형증이나 불치병인 경우에도 100이면 100, 조상이 묻힌 산과 묘자리에서 오지요. 때문에 집안친 중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후손이 있다면 조상이 묻힌 묘자리나 묘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고서 애들이랑은 자주 와봤어요? 자주 못 왔어요. 근데 너무나 험하다. 근데 이렇게 오면서도 보니까 여기가 딱 골짜기예요. 지금 여기가 밑에가 이 아스팔트 돼 있다 그래도 밑에는 다 물이 흐르고 있어.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인데 자리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어디? 저쪽. 여기? 여기. 저쪽이에요. 여거? 예, 예. 아주 저렇게 넝클져서? 어머, 세상에. 이거? 예, 예.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이렇게 여자, 이렇게 보면 여기 다리. 가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산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파여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속에는 사실은 다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유독 이쪽은 풀이 더 많이 잘랐지. 네. 예를 들면 햇빛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선 물이 양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다르게 물이 흐르는 자리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묘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묘를 쓸 경우에는 자손이 뭐 아토피, 습발진 이런 건 기본이고 맞아요. 완전히 막 거북이든 같이 막 쫙쫙 네, 갈라져가지고 네. 그리고 또 풍도 잘 와요. 맞아요. 풍,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런 풍 있잖아요. 냉방병. 왜냐면 습하니까, 추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런 데다 이렇게 잘못 모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모셔드릴 때도 고개를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습하고 많은 데는 속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골이 머리도 돌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워낙 이런 것도 예법은 다 버리고 지금은 다 무조건 화장시키고 막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 가리는 분만 가리시지. 누가 이렇게 보질 않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에 집자리가 있다 그래도 이 집은 다 망해 나가고 아프고 질병들어야 돼. 애기가 우리 애기 말고 또 그러잖아 이 집 안에. 네, 맞아요. 그치? 큰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한 윗대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니? 애가 뭔 죄가 있어?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장을 해드리고 싶어도 비용도 많이 비쌀 뿐더러 이장만큼은 솔직히 그 수준은 비교도 안 되지만 네. 이왕이면은 아프니까 애기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다니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난 꼭 그 땅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허공기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산천을 다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수가 나온 자리에는 실질적으로는 그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땅 속의 조화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거기다 이렇게 묻어봐요. 우리가 뼈의 상태를 보고 황골로 나왔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터가 확실히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험해 본다고 뭐 다른 걸 묻기가 그런데 닭은 수시로 통닭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생닭을 삼계탕 이런 거를 묻어봐요. 그래서 한 7, 8개월 짧으면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 자리에 딱 올 때 표시를 해놓고 있죠. 빨간 끈을 메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라카치라든가. 그래서 그 자리가 그래서 황골이 나오면 사실은 당연히 나도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내일에도 쓰기도 하고. 근데 막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를 공유하고 알려드리진 않았고 솔직히 방송에는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야. 기준님이 하도 아기가 하도 그래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어찌됐던 여기서 멀진 않아요. 충청도 예.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청도 쪽이니까 그 자리 한번 가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어요. 갑시다. 얼른 시간도 없어. 얼른 가야 돼. 오늘밖에 시간도 없어. 아랫길인가 보다. 네, 이거 아랫길 여기. 네. 여기가 제가 가는 자리가 이쪽에 있어. 진짜 봐. 어우 세상에. 벌써 풀이 되게 많이 자랐네? 아유. 풀이 많이 자랐네.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약간 흙을 좀 더 올려놨어. 표시해달라고. 근데 이제 비 오고 이래가지고 한참 여길 못 왔더니 많이 자랐네, 이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왜 괜찮으냐면, 이제 물론 이거 산소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기도해서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건데 제가 받은 기도로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뒤에 뷰가 좋아가지고 제가 앉아서 이제 지인분이 여기 아는 지인분이 여기 저기 사유지예요 여기가 지인분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무속인인 걸 아니까 맨날 야 우리 땅 좀 봐주세요 팔면 얼마에 팔리겠어 이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앉아서 한번 기도 받아보시라고, 받아주시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를 왔는데, 앉아서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약간 산지 지내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처리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제가 여기를 바깥쪽을 쳐다보고 앉으니까, 등 뒤에서 저를 양팔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더라고요. 아늑하게. 등 뒤에서 할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앉아서 막 기도하고 여기다 소주 붓고 이렇게 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인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제가 눈을 감고 하경을 보는데 양팔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포옹하듯이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저를 그랬더니 여기서 쉬어라 이러셔요 음성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닭을 묶게 된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보니까 예, 물론 이게 산은, 이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명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몸통, 저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이게 몸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리가. 근데 여기가 한반대로 오른팔이 이렇게 왼팔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안아주시더라고, 뒤에서. 한번 보시게요. 봐가지고, 황군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 우선 닭뼈를 제가 묻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이렇게 큰 묘주가 이런 게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황골이 나오면 정말 감사하고 네. 예. 이거예요. 아 가져왔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웬일이야 그래도 많이 가지고 왔네 세상에 다른 분들은 이게 없어서 못 해는 분들도 계셔 이 보니까 뭐뭐뭐 애기 탯줄하고 예, 유치하고 이빨 애기 예, 유치 예, 잘했네 이빨톱 예. 그리고 좀 모질할까봐 머리를 한 20cm 잘랐어요 잘했어 잘하셨어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이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뼈에 기운 나고 같이 저기를 하려고 애기 예. 거니까 여기 또 애기 이제 내가 사주 명식 써놓은 거 있어 여기다 넣어가지고 애기 사주 명식을 해가지고 애기한테 직접적으로 기운이 가게끔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때는 있고 시기도 다르고 다르지만 근데 우선은 이게 황골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보고 이 탯줄이 있어서 좋네 네. 보니까 탯줄 있네 아유 세상에 아까워서 어떻게 가져왔어 그래도 애가 너무 아프니까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황골이 안 나면 해줄 수도 없어 이게 봐야 돼 원래 조금 큰 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난 이게 숲이 요거 작은 자가 빠지니 쟁작하게 생겼어 해 떨어지게 네. 파게 생겼어 이게 좀 들고 있어 봐봐 이걸로 하게 이게 거의 다 이쯤인데 잠깐 어머어머 여기 있다 이리 와봐봐 여기 나온다 어머어머 잠깐만 여기 이게 거의 다 온 거 같아. 나오네. 잠깐만. 어머. 이거, 세상에 이거 봐봐.
이제 어머 이게 근데 아직 조금 1년이 안 되고 해서 여기도 괜찮게 나왔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뭐지 전문적인 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거기 막 물 고이고 골짜기보다는 1,100번 나은 것 같아. 우리가 옛말에 뼈대 있는 집안이란 얘기하잖아요. 그 뼈대가 집안의 가문이 무슨 경주김씨다 뭐다 이 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유골이 있는 걸 보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반은 양반 쌍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고 왜냐면은 이 뼈가 이게 유골이 다 썩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황골이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요거 유골만 가지고 좋은 데다 이렇게 해더라도 그 좋은 산에서 또는 땅에서 땅의 기운이 자손한테 갈 수 있다라고 옛날엔 그렇게 믿었대요. 예, 저도 이거를 다 하나하나 제가 뭐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긴 하는데 뼈대 있는 가문이 이런 거예요. 얘네 닭도 뼈대가 있네. 얘네도 내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홍씨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황구리로 쳐봤는데 네이버에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 자손한테 좋은 기운이 간다. 특히 아픈 사람은 병치를 좀 덜하게 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좋은 기운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저기 한 대 단지 줘봐봐. 근데 이거가 지금 좀 덮어야 돼. 요게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한 저기를 자려왔어. 한지로. 네. 한지로 이렇게 해와 자려왔네. 내가 이게 좀 더 팔 테니까 네. 어떻게 비 와도 해야지 뭐.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잠깐 들고 있어. 내가 좀 더 팔게. 기다려봐. 근데 우리가 원래 이런 거 좀 산지를 지내고 이래야 되거든. 네. 먼저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네. 지금 너무나 비가 장대같이 와서 네. 못했으니까 그리고 산지를 지낸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산에 와서 함부로 못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충청도니까 계룡산이 주산이니까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산지랑 어찌됐든 산신 할아버지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걸 예. 지내야 되니까 얼른 더 늦기 전에 갑시다. 오늘 예. 해야 돼 이거. 알았지? 예. 그럼 가자 얼른. 뭐 시부모님 자리가 저렇게 안 좋은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 죄송하고 마음도 너무 안 좋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봐주신 땅을 보니까 진짜 편안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예 그런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더 마음도 편하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 거 이렇게 탯줄이나 뭐 유치 같은 거 또 뭐 손톱발톱 머리카락 같은 걸 이렇게 모아놨던 게 정말 이번에 아주 요긴하게 예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아기를 이렇게 아기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닭 뼈를 보니까 신뢰가 돼서 진짜 너무 아이가 금방이라도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가요.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동안 정말 애조리고 했던 게 정말 확 다 풀렸어요. 진짜 정성 들여서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비 오는데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정성껏 해주셨으니까 저희 아이가 나을 거라고 믿어져요. 믿어지고 또 신월당 선생님을 믿고 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정성껏 해주신 신월당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댁에 오셨을 때 어찌됐든 제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집안에 유전적인지 선천적인지 몰라도 내력인지 몰라도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아기가 친척도 그렇고 장애가 있고 이 기준님네도 딸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천적 장애는 뭐 예를 들면은 얘기를 그나마 하기가 설명이 쉬운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뱃속에서부터 그랬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꼭 저거는 100% 조상 탓이야 라고만 말하기도 좀 그러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랬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그런 거를 진옥이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점을 볼 때 네. 할머니한테 공수를 받아가지고 와보게 됐는데 실제로 오니까 산 자리도 묘 자리도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V자로 산과 산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땅으로 다져져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 밑에는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지하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수도 있듯이
인간도 저런 자리에다가 저렇게 요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고 암 걸리고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그 터널 뚫려가지고 암 걸리고 갑자기 죽고 했던 제가댁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거를 이장을 함부로 해라 말아 저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상 다른 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기도 다닐 때 할아버지가 이런 자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찜 찍어주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재를 지내보고 합의가 터에서 들고 이러면 여기가 나는 기도는 그렇게 받긴 했는데 진짜로 좋은 자리인지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산에도 말씀을 드리고 송사 사방에 인사한 다음에 거기다가 좀 생당을 묻어놨어요. 예, 네, 묻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항상. 자주는 못 가도 몇 달 한 번씩 가더라도 정말 여기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조화를 보여주시라고. 인간은 오늘도 죽고 내년에도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고 또 돌아가실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마디로 그 사주 당사자한테만 해줄 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히 그것도 제가 댁이 이제 애기 뭐 이제 유치나태 이런 게 없었으면 솔직히 못 해줬어요. 왜냐면 애기 뼈를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지를 그래서 해드렸는데 모르겠네요. 고생하긴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찾아 뵙지도 못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뭐 진물 또 막 등에 있는 딱지 이런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호전되는 게 매일매일 눈에 보여요. 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바쁘셔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진짜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